마사지를 켜고 허우 떡! 요 소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벤츠 GLS 귀신이 산다 편입니다. 이 영상이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삭제될 일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벤츠 GLS에서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뭐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쪽지 채팅 그리고 동호회 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고요. 지금 제가 기존 영상에서 그 또또덕또또덕 소리 들리죠? 이 3열 쪽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좀 그렇다, 저 잡술이 안 잡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제가 그냥 타듯이 타잖아요? 비필러 이쪽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. 엄청나게 나.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이렇게 웅 웅 하고 밑에 앞에 쇼바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복될 때 똑딱 똑딱 이렇게 납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소음이 나죠?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할 때 이렇게 이럴 때 무조건 나요. 이렇게 에디션. 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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